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재림의 주님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소망을 가지게 되면 힘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는 그 사람의 꿈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인생의 원동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과 마음을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나이 부록이 오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1860년에 아브라함 링컨이 에이브럼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각을 구성하고 장관들을 임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비서관이 사람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좀 좋은 자리에 임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이 그 사람의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사람이란 이름을 듣자 한 번에요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서관은요 궁금해서 나머지 링컨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링컨은요,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듣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아,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럽니다. 그래서 비서관이 상당히 의아했다고 합니다. 아니, 사람의 얼굴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그 사람에게 얼굴에 대한 책임이 없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링컨은요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 세상에 나올 때는 부모님께 물려받아 받은 얼굴이지만 그 이후에는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반복되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게 되면 그 얼굴에 다 표시가 나게 됩니다. 웃음과 즐거움이 있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요, 자기의 얼굴에 새겨질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삶의 태도는요, 그렇지 못한 사람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얼굴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는 소망이 있는 사람의 얼굴은 언제나 기쁨과 확신에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소설가 비평자인 발자크는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과도 같다. 성경을 보니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믿는 자의 얼굴에는 뭐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요. 그럼 왜 얼굴이 빛나야 할까요? 왜 얼굴이 빛나야 돼요? 왜냐면요, 그에게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림의 주님은 왜 다시 오시며 저와 성도님들이 소망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재림의 주님은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몇년 전에 한 교회를 지나갔는데요, 2층 개척교회 창문에다요 뭐 교회 이름을 쓴 것이 아니고 주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요 크게 써보셨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이제 교회에 막 이름을 쓰잖아요. 교회 명칭을 쓰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요 크게 써붙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문구를 보고요 이단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동방의 한 사람이자 감람나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그 숫자가 수십 명을 넘어서 뭐 100명을 넘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요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모든 재산마다 탕진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 뉴스에 보니까요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연예인들이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그들이요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재림의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재림의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시는지 알면 이단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인자는요, 이 종말론적인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칭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인간적인 특수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14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앞으로 인도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럼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인자 같은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 바로요. 다시 오실 주님이신 거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승천하신 걸 보고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요 제자들이 주님 올라가시네 주님 하늘로 승천하시네 하면서 하늘을 틀어져라 보는데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며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예수님은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승천하신 것을 본 곳이 바로 어디예요? 감람원이라는 산이었어요. 다시 너희들이 본 것처럼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뭐예요? 이단 교주들이 자신들이요 동방의 감람나무다 라고 한 거. 그런데요 한글 성경에 번역해서 감람나무로 번역하는데 원래 중국 성경을 번역하면서 감람나무로 번역했는데 그 나무는요 원래 감람나무가 아니고 올리브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잘못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 내려오면서 감람나무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자기가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오세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구름을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다 아시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감람나무고 내가 동방의 한 사람이다 하면요. 바로 이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 다시 오심을 다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 오시는 날은 그것을 다 영광 중에 오시는 거를요. 모든 족속들이 모든 민족들이 다 보기 때문에 거기서 통곡하는 거예요. 들림받지 못하고 어떻게 왜냐하면 다시 오시는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은 영광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모든 족속이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재림 예수다 하고 사람으로 막 하죠. 내가 재림 예수다 하면요. 다 거짓이고 이단인 거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요. 따라가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 그런데요. 왜 사람들이 미혹될까요? 이렇게 성경이 나와있는데도 미혹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일으킵니까? 큰 표적도 일으키고 기사들이 사람들이 막 짐승을 만들었는데 아셨대요? 만들었는데 막 거기에 그 짐승의 형상이 막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런 이적도 일어나.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에게 찾아갔는데 뭐가 일어났어요? 몸이 아팠는데 병 고침이 일어나. 그리고 표적이 일어나. 거짓 선지자도 뭐를 고친다고요? 병도 고치고 표적도 일으키고 기적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동방의 감람나무나 표지구나.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나 이단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와 이단에 넘어가면요,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짜를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을 믿어야 되고, 마지막 때 심판의 주로 영광 중에 하늘로 오시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믿어야, 그 소망을 가져야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과 같이 고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막 울리고 막 천군 천사와 함께 보여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요 기다려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땅에 며칠 동안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실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인 같이요,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려 하셨어요. 순식간에 오는, 며칠 동안 계신 것이 아니고, 번개가 동에서부터 서쪽을 탁 들었잖아요. 천둥 소리를 들으면요, 번개는 언제? 벌써 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천둥 소리를 듣고 피하면요, 피하면 안 돼. 뭐요?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막 보고 피해야지. 네. 소리는 늦게 옵니다. 그래서 번개를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번개는 순식간에 번쩍이기 때문에 만약 벼락 소리를 듣게 되면요, 그때 피하면 늦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건요, 번개가 치는 것처럼 순식간에 와서요, 믿는 자들을 다 끌어올리시고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인 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순식간에 믿는 자들이요 틀림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국 혼인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이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함께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해 주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둘째, 재림의 주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성도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셨어. 재림의 주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이 들림 받는다는 것은 영혼만 올라가는 것이 아닌 죽은 자들의 몸이 살아 육체와 함께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있는 그대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몸이 뭐 어떻게 변한다고요? 영광스럽게 영화로운 몸으로.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몸이 뭡니까?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온전한 몸으로, 내 몸에 장애가 있다고 해도 그 장애가 다 고침받고 회복되는 몸으로, 내가 나이가 많이 있다고 해도 가장 몸이 건강하고 좋았을 때의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의인들의 몸이 아버지 나라에서 어떻게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의인들의 몸이 어떻게 변한다고 나와있습니까?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하셨습니다. 해같이 빛나리라. 천국 가면 성도들의 몸이 어떻게 변해요? 해같이 빛나는 몸.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는데 영화로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낮에 해가 빛나기 때문에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해가 빛나면 온 세상을 다 밝히고도 나옴이 있습니다. 봄날에 밖에 나가서요 햇볕을 쪼이게 되면은 우울증이 사라진다고. 우울한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이 막 침체되고 막 우울합니다. 예, 해가 막 쨍쨍 뜰 때 한 12시쯤에 나가가지고 식사하시고 햇볕을 쬐면 이렇게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비타민 D를 합성하여서 뼈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먹는 것만으로는 이 뼈가 튼튼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가 있어야 돼? 비타민 D가 있어야 되는데 이 햇볕을 쪼이게 되면 비타민 D가 합성이 되어가지고 뼈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 이름의 주님을 만나면 성도의 몸이 해같이 빛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에게 하늘 시민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 다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서울 시민이십니다. 서울 시민권을 다 받으셨죠. 근데 보니까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뭐 서울 시민하고 또 지방에 있는 시민들하고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혜택이 좀 달라요. 그래서 뭐 그걸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버스 요금이 좀 비싸답니다. 지방에 있는 분들은 버스 요금이 좀 비싸고 서울 분들은 좀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만 해도 버스 요금이 좀 비싸거든요. 어떤 그런 특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하고 또 원종 출산을 해가지고 아기를 뭐 하와이나 미국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시민권을 받는다거나 영주권을 받는다거나, 만약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내게는 6개월 전에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들을 막 이제 탈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로 마지막까지 막 비행기로 막 수송해서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미군이요, 아프가니스탄에 철수를 할 때 몇 개월 동안 철수했습니까? 3개월 정도 해서 철수를 했는데요, 다 철수를 못 시켰어요. 막 그러면서 막 비행기가 막 사람들이 막 혼자 빼가지고 거기 막 타라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미군이 철수하고 3개월 만에 다시 탈레반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 영향으로 수십만의 난민들이요 막 이리저리 막 삘뿌리 흩어지고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요, 원수 마귀 사단이 넘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심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하늘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16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핏불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신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진이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겠고 그 목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가 하였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또 그가 핏불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이 땅에 오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영광 중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을요 완전히 멸망시키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의 성도는 재림의 주님을 만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도 뭐가 부활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이 없죠. 그런데요, 성경에 둘째 부활이라 하지 않고요, 둘째 뭐라 그래?
사망이라. 둘째 사망.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으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 그래서 믿는 자의 육신의 죽음도 진정한 죽음이 아니고 잠시 잠자는 것이. 그러나 믿지 않는다는요 두 번 죽는 것이. 첫째는 혼이 떠나 육신이 죽는 것이. 그리고 둘째는 백보자 심판 때에 일어날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의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다. 또 내가 보니 주님 자리에 흔들하지 않았다나 그 보좌 펴져 있는데 칠필이 펴졌고 보좌는 지기 펴졌으니 오신맨 주가 죽은 자를 정의를 떠나 칠필이 펴졌으니 희망하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늘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성도는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늘 시민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부활이 없습니다.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성경에 보면은 바닥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서 보면 부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자기 몸 그대로 다시 백보좌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대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요 심판이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믿는 사람들은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첫째 부활에 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도 복되다. 그렇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 땅에 있으면서 죽음으로 인해서 육신이 죽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백보자 심판에서 또 둘째 사망에 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심판을 받고요 영원한 불못 겟나라는 그 지옥으로 들어가서요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생명책 이름에 기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벌써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례받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다 십자가에 못 박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주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성도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셋째 재림의 주님은 구속받은 성도들을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신 주님은요 어디에 가셔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디로 가시는지 몰랐어. 아, 예수님 떠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나?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3년 동안 허송세월을 했네. 고민합니다. 그때 주님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거처를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결혼하면요, 거처를 누가 예비합니까? 예, 신랑이 예비하죠. 예, 신랑과 그리고 신랑의 아버지가요, 예비하는 거예요. 신부가 예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신부를 위하여 뭐를 예비했습니까?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럼 천국의 명칭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천국은요,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영광이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그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밝더라. 수정같이 밝은 그곳이 바로 어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주님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의 참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오실 주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시니까 막 두려워야 합니까? 예수님 심판해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가 두려워하면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두려워할 뿐이 아니십니다. 심판의 주로 오시는 분.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는 또 말씀하시고 2절을 또 말씀을 또 했습니다. 성도들이 행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시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외하며 권하라. 그러니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해야 하는데 오래 참아야 합니다. 전도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형제자매가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래 참고 어떻게 돼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주님은 구속받은 성도들을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 것입니다. 성도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소망이 있으면요, 그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세상에 소망을 두면요, 그 얼굴에 빛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소망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주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성도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주님은 구속받을 성도들을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그 예비하신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세상이
변하여지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을 그대로 영접하며 마지막 때의 심판의 주로 말세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 꼭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셨소. 주님 미혹되지 아니하며 온전히 그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